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두 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이름을 뭐로 정했는지 궁금하죠? 예, 잠잠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만 울지 뚝. 됐어, 나 너무 외롭단 말이야. 너 내 마음을 몰라.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있잖아. 옆집에 사는 희영이 알지? 알지. 그 얼굴 예쁜 애 말이야. 근데 그 희영이가 나랑 안 논다는 거야. 나 학교에서도 희영이랑 놀고 싶은데 이제 희영이가 나한테 말도 안 걸어. 왜 희영이한테 왜 그런지는 이야기해봤어? 아니 희영이가 나 싫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그리고 또 학교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 반에 패션쇼를 하기로 패션쇼. 해서 나도 또 포즈에 좀 일가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포즈를 잡는데 옆을 딱 봤더니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눈도 큰 애들이 막 샤랄라하게 있는 거야. 나는 오징어가 된 것 같았어. 아니야 외로마 너도 충분히 예쁘다고. 아니야 분명히 페스티벌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외롭고 슬퍼. 안 되겠어.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바로 예수님 이야기 말이야. 예수님은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시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난 예수님 몰라요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 만일에 나였으면 아이 나 다 안 해 그러고 그냥 도망갈 거야. 나도 그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모든 길을 잠잠히 걸어가셨다니까. 잠잠히? 왜? 바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외로움에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아, 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거구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 외로마 사람들 때문에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있지 마.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외로운 마음을 떼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럼 그 크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 나 그런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고백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이렇게 말이야. 나 좀 당당하지? 이제 당당해진 것 같아. 나 이렇게 좀 외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예, 당당한 마음 갖고 우리 다시금 페스티벌 준비하러 가볼까? 그래 함께 가보자. 포즈 연습 빨리 해야지. 모델 하러 가자. 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 오늘 시편 62편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좋은 찬양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좋은 찬양들이 많은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번에 시편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의 세계를 경험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시편 그냥 찬송과 가사로 정도 생각하고 예배 시작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한마디씩 인용하는 정도였는데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지, 인생 시편. 그러나 인생의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담긴 생명 시편. 예,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편의 그 표제어는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죠. 우리 다시 다윗의 시편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란 말은 다윗이 직접 기록한 시편일 수도 있지만 혹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썼던, 다윗에게 헌정이 되었던 다윗의 생애가 그 시편에 녹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다윗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을까요? 다윗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불만을 품고 다윗의 반역의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반역이란 그런 거예요. 살려주는 것은 반역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숙청을 하는 거죠. 이 앙샹 레짐, 이전의 모든 흔적들은 다 자취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아버지를 향해서, 그것도 하필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칼을 뽑은 거예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싸움을 잘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별로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고 숱한 전쟁, 또 침략, 또 내우 외환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는 우리 복음 사역자 모토이기도 하고 또 저의 모토이기도 한 정면 돌파, 그렇죠? 네. 다윗에게 그런 정면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 다윗이지만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뽑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슬퍼하는 그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을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이거든요. 자기의 내부의 문제가 치부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치부가 드러나니까 마음 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들이 나에게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다 얘기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좀 잘못 봤다. 그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그거 시험 좀, 우리 애가 시험 좀 죽었대 이번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래요? 예. 부부 싸움을 저녁 내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착잡한데? 있어요? 예. 두 분 다 오픈돼 있대요. 아까는 일부 때 물어봤더니요. 남편
없대. 말 못한대. 내 아내는 있대. 아, 그 인간이 말이야. 어? 어제 세상에 글쎄. 예.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이가 성장했는데 엄마 가슴에 칼을 꽂았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깊은 속을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하기가 어려워요. 그토록 반대했던 결혼을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당신들 그렇게 염려하는 걱정하는 거 그 오해야. 아, 내가 정말 멋지게 잘 살 거야 하고 정말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못 살겠어.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그 반대물을 쓰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지. 결혼하니까 그래 이거 사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그런데 못 살았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자기 안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생겼어요. 전에 N번방에 가입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문에서 그거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공개를 안 해. 여러분 정말 언론은 중요해요. 그런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드러나면 자기가 어디다가 말을 못하잖아요. 한강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자살했어. 예. 말을 못하면요 내 안에서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가난하고 슬픔이 많은 시절에 집안과 인생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로 짊어지는 이들이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일, 집안일을 감당하는 일, 모든 관계를 책임지는 일, 궂은 일들을 다 어머니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딸들은 자라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얘기를 입에다가 달고 살고 어머니들은 뭐라고 했어? 그래 이거사 살아봐라 살아봐. 니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어느 날 가슴에 맺힌 것들이 한번 터지면은 주로 하는 이 집 저 집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아, 저 집에도 울음소리가 나요. 아, 그러면 또 18번 나오겠구나.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뭘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 그런 거였어요. 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다윗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를 비난하고 시므이 같은 이는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아무리 그를 비난하고 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는 이것을 처음 겪은 게 아니야.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어요. 너는 수금도 잘 타고 그리고 돌팔매질도 잘하고 용기도 있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사울왕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기대를 언덕이야. 내 사울왕에게 잘 기대해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기대고 있던 담이 자기에게로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오늘 심사가 좀 안 좋으니까 다윗아 수금을 좀 타줄래? 그러니까 이 수금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낯빛이 쫙 변하더니 창을 꺼내가지고 다윗에게 확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피하니까 옆에 가서 꽝 박혔어요.
아주 마음이 서늘해져. 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도 또 그 다음날은 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 딸을 약속한 대로 자기에게 줬어요. 아, 이제는 가족관계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으려니.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딸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또 줬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우정을 칼로 끊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관계란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아,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어요. 예.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돼? 라는 질시와 그리고 적개심이 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잘할수록 미워지는. 다윗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로 도피 생활을 떠났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요. 우리도 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둬주세요. 그렇게 모여드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동병상린,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나발과 같은 불량자에게 양식을 얻어다가 그들을 먹이면서 400명에서 600명이 됐어요. 그들이 다윗의 부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또 칼을 뽑습니다. 일제히 다윗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이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찾아와서 바로 늘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원수는 뭐냐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깨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늘 내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오케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렸잖아, 오늘은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워해요.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그 눈먼 사람, 눈뜬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너 어떻게 된 거야?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추저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된 거, 무슨 음모가 있었던 거야? 다 얘기해. 예, 잘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베풀어졌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쉿! 소문내지 마.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일하고 왜 소문을 안 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나이브한 거죠. 인생을 모르는 거죠. 네. 인생에서 내가 그냥 행복하고 잘 되면 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한 무리들은 그것을 이제 더 막으려고 덤빌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막으려고,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싸움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싸움이 정말 있다면요, 우리는 허세부려 갖고는 될 게 없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이런 허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혹은 무슨 자랑 같은 거. 예.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뛰어올 사람들 나 많이 있어. 그동안에 내가 인덕을 쌓았거든. 예. 내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야, 니들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인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삼촌, 이모, 고모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어려울 때는 거기다가 기대면 돼. 걱정하지 마. 천만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것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요,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주재원 다니고 여기저기 가면서 좋다는 인터스쿨 다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취미활동 다 하고 교회당 안에다가 놔뒀고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고. 얘들은 이제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갖고 스펙 쌓고 잘 되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든 마음의 병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녀의 문제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요, 그거를요? 어디다가 얘기를 해요? 누가 와서 그 문제를 갚아주냐고요? 대학 교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얘기할 때마다 당신이 좋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와서 누가 와서 그 문제를 도와주느냐고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내시니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과 진액이 쏟아지면서 파리가 윙윙거리는, 밑에서는 술에 취한 군병들이 낄낄거리면서 그의 마지막 속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고, 야, 종교, 하나님 다 웃기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잘 되기를 아무도 바랐던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인 줄은 내가 몰랐네요.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뭐가 의지할 것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날 때, 유일하게 사랑하던 요나단과 헤어질 때, 그리고 자기가 거저들이던 이들이 일제히 자기를 향해 칼을 뽑을 때, 그리고 자기가 키운 아들, 그 중에서도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푸념하고 낙심해도 소용없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해도 소용없고요. 화를 내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한번 우리 기분 풀고 카타르시스 하자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카타르시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신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초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요, 눈에 초점이 안 맞아. 그죠? 자식 문제 생겨가지고 황당한 분들 보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열쇠는 있어요? 어, 열쇠. 어, 어떻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이 안 맞아요. 마음에. 무대 앞에 처음 서본 사람은요, 앞에서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눈이 풀어져갖고 하는 거예요. 낮에 나온 반달은. 근데 제정신으로 한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노래나 가수가 되면요, 초점이 맞춰서 청중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운 내님이요. 안녕하세요. 네. 그쵸. 여러분, 마음의 초점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다른 것으로는 도움이 안 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무시해 왕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국법으로 추방당한 인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냐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잠시 의탁을 했더니 사울이 와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치 박격포를 쏘는 것과 같아요. 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6.25 전쟁이나 2차 대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면요, 이 양육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자리가 여기 있어. 네? 그래갖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말씀 갖다가 여기에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조금 가져왔어. 근데 상황 그대로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상황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래, 오늘 말씀에 맞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말할 데가 없대.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어떤 힘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가 없어. 그렇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그 얘기만 공감을 갖고 돌아가니까 이길 힘은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DNA를 가지고 양육을 받는다는 거면 삶의 자리가 이리 가는 거야. 이건 내가 살던 자리고 이것은 말씀의 자리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걸로 쇼부를 봐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능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야. 그죠? 안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는요, 저 포도는 쉬어. 그래, 뭐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되기는 하지. 근데 내 코가 석자인 걸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의 초점을 잡아주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대적이 물러가나요? 허세일 뿐이죠. 원수는 우리가 약한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감정지옥을 만들거든요. 감정지옥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 예. 감정지옥을 만들면요, 내 안에 가짜 수수관 같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집, 그것은요, 있기만 한 번에 훅 날아가요. 그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3막 2장에서 그 유명한 독백을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는 덴마크의 왕자이지만 마음속의 고통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친 채를 하죠. 유학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숙부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밤에 유령을 만나는데 그 유령이 아버지의 유령이죠. 자기 숙부가 자기를 독살하는, 귀에다가 독을 부어놓고 독살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햄릿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누설하면 자기도 죽게 되겠죠.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 침실을 같이 써. 그러니까 어머니의 칼에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오피리아는 보니까 원수의 딸이야. 그러니까 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오피리아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수년이나 가버려. 그러니까 오피리아가 또 미쳐요. 그리고 또 꽃을 달고 다녀.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우유부단한 사색의 어떤 전형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햄릿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부를 자기가 죽이고 네. 그러면 어머니는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죽겠죠? 그리고 자기는 살 수 있겠어요? 예,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같이 망하는 길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비극을 숭배할까요, 여러분? 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답이 없는 막다른 길을 너무나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나 나는 햄릿처럼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원수를 도와주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원수가 원하던 것은 결국 내가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갈라서는 거니까.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코로나가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죠. 뭐 IMF가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뭐 부부 갈등,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그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내가 생각하던 그 내가 의지하던 담은 나를 향해 무너져. 내가 맹수를 지켜주리라고 쳐놓은 울타리는 오늘날 갑자기 탁 무너지면서 사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로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떼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갖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죠? 그건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말씀 갖고 뭔가 써먹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주세요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지금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이루어줘 버리세요. 그래야만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예요. 하나님을 바라다예요. 제가 양육을 받으신 분과 받기 전에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말씀 요약을 하는데 보니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쳐다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다고. 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껏해야 헌금하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 아주 찌질해, 여러분. 예? 찌질하다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예? 헌신하라는 거, 시간들이 헌신하라는 거밖에 더 하겠어? 아주 못났다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 가슴 탁 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속의 말씀. 우리 부모와 그 부모가, 우리 자식과 또 그 자녀가 살아갈 진리의 터와 요새와 반석,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냥 지금 위기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말씀 묵상도 외치려 했는데 뭐 도롱이.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대로 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말고 저기.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요? 원수가 떨어져, 원수가. 원수가. 예? 어떤 문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한테 만들어내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원수가 떨어져. 죄를 못을 박으니까 못이 들어가, 박혀. 죄가 못이 들어간더라고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니까 못이 박혀. 죄가 떨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암선고가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할머니 1800년대 분이었는데 93세까지 사셨어요. 수의를 언제 해오는 줄 아세요? 50대의 수의를 만들어놨어. 그리고도 그냥 40년을 넘게 사셨어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때 비하면요, 의학이 약 한 만 배는 발전한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세요. 늘 건강 걱정하고 있지 말고요. 그러면 그냥 깨질까 그리고 50년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 고비고비 하나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털을 담고 담대하게 구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경험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당연하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의 허세와 보이는 자랑 의지하는 거 너무나 허황된 일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으로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하시면서 부자들을 많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부와 명예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위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사업에 도움 좀 받을까? 그래서 5년간 밥 사고 술 사고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는 위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요? 예. 최저생계비도 없어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은 인간의 문제 들어가 보면요. 문제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죠? 보릿고개 넘으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다고요, 분명히. 문제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의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독일의 문인 헤르만 헤세는 안개라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묵상집에 실어놓은 이야기인데요.
내 삶이 빛으로 환하던 날 나의 세상은 친구로 가득했었네. 그러나 안개가 드리워진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않네. 다 사라져버린 사람에 대한 실망을 그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노래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소리 없이 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갈라놓는 저 어둠, 이 어둠을 모르는 자 정녕 지혜롭다 할 수 없으리. 이건 제가 독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거예요. 무엇이 중원디? 삶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로움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빛으로 대답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허세와 자랑과 그리고 넘어지는 담벼락에 기댔던 어깨를 바로 세우시고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구하세요. 사람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러한 여러분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편 62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나를 바람에 나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인생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뿌리를 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악인의 무리 가운데 두지 마시고 의인의 회중에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반석이며 구원임을 주님 내가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초점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